자,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결혼정보회사 시리즈를 총 4부에 거쳐서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목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해가지고 오늘 일요일,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자, 오늘 결혼정보회사 사용기 4부 결혼 지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말씀드린 것 말고도 많은 만남을 갖긴 했는데 그다지 영양가 있는 만남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만나고 차 마시고 1시간 얘기하다가 헤어지고 애프터 안 하고 연락 안 하는 이런 만남이 계속 이어졌어요. 결혼정보 회사의 사람 풀이 모자라기 때문에 주변 소도시로 나가서 만남 갖고 오고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이상한 분들만 만나고 하면서 슬슬 지치더라고요. 저는 지방이라도 대도시에 사는데 매번 차 끌고 타 지역으로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매칭 매니저에게 괜히 투정점 부렸습니다. 자, 여기서 말한 매칭 매니저는 만남을 주선해주는 사람들, 결혼정보회사에서. 왜, 파일 같은 거 보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냐고 이렇게 찝어주고 만남 주선해주는 사람을 이제 여기서는 매칭 매니저라 부릅니다. 이제 겨울이고 외롭다. 나도 장가를 가야 하지 않겠냐? 제발 좋은 사람 좀 소개시켜달라. 그랬더니 타 지역 매칭을 새로 잡아주더군요. 그렇게 만난 제 배필은 첫 만남에 깔끔한 옷차림과 큰 키, 귀여운 외모로 일에 대한 열정도 높고 말도 잘 통하고 나이 차이도 적당하게 좋았습니다. 왠지 이 여자 놓치면 평생 장가 못갈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출 보러 가자고 수작 부리는 것을 시작으로 세 번째 만남에 사귀자고 하고 얼마 안 돼서 집에 데려오고 신혼집 보러 다니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일사천리로 진행시켰더니 해 넘어가기 전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지니 서로가 마음에 드니까 금방금방 진행이 됐습니다. 매칭 매니저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 만난 지 3개월쯤 됐을까? 전화에서는 빨리 결혼부터 하라며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 외에 제가 회원으로 활동하며 느낀 팁을 좀 얘기해 드리면, 결혼정보회사는 당신의 결혼을 절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철저히 결혼정보회사는 만남의 수단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위와 연결돼서 결혼정보회사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그 외의 만남도 계속 가지세요. 저는 와이프 만나기 전에 회사 여직원이랑 영화도 보러 다니고 그랬네요. 그분과의 만남이 잘 됐다면 지금 옆에 다른 사람이 있었을지도. 나는 비싼 돈을 냈으니 이상형을 어떻게든 만나겠다는 쉽지 않습니다. 결혼정보회사의 사람 풀은 굉장히 적고 그풀 안에 당신의 이상형을 만날 확률은 더욱 적습니다. 괜찮은 사람보다 이상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잠깐 생각해보면 이성에게 인기가 없다. 는 결혼 적령기를 놓쳤다. 는 결혼정보회사 회원으로 등록한다. 가 됩니다. 물론 이 상황은 저도 해당됩니다. 모든 이성과의 만남에 해당되는 조언들은 결혼정보회사의 만남에도 해당됩니다. 외모도 가꾸시고, 이성과의 멘트도 고민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자신감도 키우세요. 결국 결혼정보회사의 만남도 이성과의 만남입니다. 매칭 매니저는 철저히 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에게 이성을 소개시켜 주시는 분들이죠. 친하게 지내서 나쁠 것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도 드리고 얼굴도 몇번 보고 나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매니저 말씀으론 심하게 갑질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돈 주고 하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매칭 매니저는 이성과의 만남 전문가라고 판단했습니다만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한것 같아요. 결혼정보회사 가입 시 계약 조건이나 기타 약관에 대해 많이 보고 가세요. 아무래도 큰 회사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칭이 돼서 결혼하게 되면 성원비를 요구하는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남비랑 별도로 자꾸 이상한 회사도 많습니다. 저에게 계속 연락 오던 결혼정보회사가 있었는데
대형 회사 이름과 한 글자만 다르더라고요. 결혼에 주호 했으니까 주요 아닐까요? 주요. 다들 아시겠지만 심리 테스트 등 결혼 정보 회사 광고에 개인 정보 입력하시면 엄청나게 전화 옵니다. 결혼 정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표현이 이상하지만 만날 이성을 검증해 준다는 점입니다. 편부, 편모, 직업, 나이, 가족관계, 동성동무 여부 등등.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조건 때문에 이성의 성품, 인성, 성격 등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으며 이는 검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혼정보 회사 가입 시 안내 글중 가장 와닿았던 글귀가 이성에게 퇴짜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한 번에 안 된다는 소리죠. 퇴짜 맞고 매칭 매니저에게 하소연하면 잘 들어주고 토닥거려 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을 소개시켜 주겠지요.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만남에서 비밀어로 대하면 관련 피드백이 매니저들에게 전해지고 이를 매니저들 사이에 공유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 되도록이면 결혼정보회사 가입한 것을 밝히지 마세요. 아직 한국 사회는 남과 다른 과정을 걷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좋은 얘기예요. 제 주변 노총각 지인분들은 아직도 내 마지막 자존심이야. 그런 데서는 결혼 못해. 라고 말하십니다. 제 와이프님은 부모님께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외의 이야기. 알바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큰 회사는 알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바로 느낀 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들 결혼 적령기에 나이대분만 나오셨으며 자기 직장을 가진 정말 누가 봐도 그저 평범한 사람만 만나봤지 이성으로 홀릴 만한 매력적인 여성은 못 만나봤어요. 하지만 문득 드는 생각이 만약 나는 40대, 20대 초반에 수잔 매물을 가진 분 아니면 안 만나겠다. 비싼 돈 줬는데 그 정도로 못 해주냐? 라는 갑질을 하면 고객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알바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얘기했듯 매칭 매니저는 철저히 을이라서 회원들 눈치를 엄청나게 봅니다. 상담 매니저는 실제 회원과의 만남을 통해 이 사람에 대한 외모와 정보를 받습니다. 이렇게 얻은 정보를 매칭 매니저에게 전달해줘요. 매칭 매니저는 상담 매니저에게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매칭만을 주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 회원들은 매칭 매니저와 전화로만 통화하지 굳이 만나보거나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제 와이프는 상담 매니저와도 전화로만 상담하고 안 만나봤다고 하네요. 매칭 후 만남 시에 이름은 안 알려준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전화번호나 약속 장소도 안 알려줍니다. 만남 당일 바로 하루 전에 약속 장소와 이름, 전화번호를 알려줘요. 그 뒤로 계속 만날 것인지, 잘될 것인지는 당사자들 마음입니다. 매칭 매니저는 회원마다 다 다릅니다. 매니저들끼리 자기가 관리하는 회원들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고 회원이 어떤지 서로 물어봅니다. 아마 자기가 관리하는 회원에 대한 애정이 다르겠지요.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께 결혼정보회사를 추천하진 않습니다. 제 사례가 일반적일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어쨌든 제 사용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철저하고 객관적인 사용기를 올리려 했는데 다들 연애에 관심이 더 있으셨네요. 궁금한 것들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총 4부작, 네, 총 4부작 결혼정보회사 사용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사연자는 굉장히 많은 만남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만남. 제가 봤을 때 사연에 적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최소 10명 이상의 여성과 만났어요. 이분은 굉장히 베테랑이야, 결혼정보회사에. 내가 봤을 때좀 특이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결혼정보회사에서 보면 보통 이제 돈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가입하고 원하는 여성 만나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회사 사무실까지 가가지고 매니저랑 친해져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드물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
이분도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되고 계속 많이 해가지고 계속 진짜 엄청나게 많은 만남을 접선을 하고 별의별 여자를 만나고 진짜 뺀지도 먹고 자기가 뺀지도 줘가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된 케이스단 말이죠. 그리고 이분도 지금 결혼에 결혼에 꼬리난 케이스가 운이 좋았다고 보는 게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맞는 여성이 왔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굉장히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들었어요? 야, 이거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면 그래도 이름 있는 데 가입하면 그래도 알아서 뭔가 챙겨줄 거라는 그런 생각 다들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 만남은 주선해준다. 맞죠? 어떻게든 만남을 해준다. 만남은 계속 주선을 하게 해준다.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만남에서 결혼까지 가는 거는 순전히 본인 노력이다. 왜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아, 그래 결혼정보회사 좀 유명한 데 가입하고 돈 주면 자기들 알아서 어떻게 해주지 않나? 맞죠? 근데 난이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사람 만남은 그 만나는 사람끼리 어떻게 해야지. 업체에서 어떻게 주선해 줍니까? 맞잖아요. 사람은 뭔가 만나의 진심과 어떤 그 사람 본성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마음에 들면 사귀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갈라서는 거고요, 맞죠? 제가 봤을 땐 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씁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씁쓸하게. 굳이 이렇게까지 만나야 되나? 굳이 이렇게 막 처절하게 막 여러 사람 막 만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막,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겪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생각해봐요. 그만큼 결혼하기 힘들다는 거잖아. 그만큼 자기짝을 만나기 힘든다는 거잖아, 맞죠? 근데 나도 그런 생각 들었어. 아니, 사람짝 만나는 게 어떻게 업체에서 이걸 다 해줄 수가 있는 거야, 맞죠? 사람이 무슨, 그렇지, 이분 같은 경우 내가 봤을 때 돈을 엄청 많이 쏟아부었을 것 같아요. 일단, 한 군데만 가입한 게 아니라 이분 같은 경우 여러 군데 가입을 했는 것 같아요, 맞죠? 자기 딴엔 돈이 없다고 했는데 돈이 없진 않아요.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낼 수가 없어. 여러분 아까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좀 유명한 결혼 업체 같은 경우 ABC 등급으로 이렇게 하는데, A 등급의 여성을 만나고 싶다 하면 300여만 원 가입비를 내야 돼요. 여러분이 큰돈 아닙니까? 거기다가 막 만나고 쓰는 돈은 내가 다 지불하겠죠. 이분 같은 게한 군데가 여러 군데 가입을 했으니까 그 가입비만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한 돈초는 깨지지 않았을까. 거기 만나면서 뭐 식사비나 이런 것도 본인이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돈은 돈. 또 만만치 않게 깨졌을 것 같은데요. 또라이 가면 들어왔네. 아, 이 사연에서 느낀 거는 한 군데 가입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맞죠? 한 군데만 해가지고는 그렇죠. 이건 돈,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마르지 않는 장사인 것 같아. 결혼 정보는. 왜냐? 어떻게든 결혼을 하려고 아둥바둥거리는 사람이 있는 한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큰 회사들은. 그렇죠. 아, 근데 너무, 근데 나는 근데 이분이 결혼해서 다행이다. 아, 이렇게라도 결혼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보다는 진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나?
이분 같은 게 원한 짝을 만나서 행복하겠지. 과연 이분 같은 사례가 과연 여기서 흔한 사례인가 아니면 흔하지 않은 사례인가? 저는 흔하지 않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분 같이 이렇게 돈을 여러 군데 쓰면서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그리고 결혼 업체,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상한 사람도 많다고 하잖아.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도 많다고 하잖아. 정상인 사람보다는 정상인 사람도 있겠지만 그에 비해 이상한 사람도 많다고 하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딸려가지고 막 오늘 점을 보고 왔는데 당신이 내 짝이 맞는 것 같다 하면 막 헛소리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 한 번에 바뀌기 힘들 거. 왜냐하면 이나 이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여자는 남자 만나기 쉬운데 남자는 어렵다는 얘기가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남자가 오히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먼저 해야 된다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이거 바뀌면 간단해요. 남자들이 안 하면 돼요. 남자들이 좀덜 들이대면 돼. 그럼 바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서상 남자들이 먼저 이렇게 다리를 문짝 붙고 나야만 만남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 안 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잖아.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이분들이 이 현실에 안 맞긴다는 거죠. 절대로. 아무튼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용 안할것 같아요. 저는 이용 안할것 같습니다. 아마 이 얘기 듣고, 아, 결혼정보이사 생각보다 좋네. 나도 이용해야겠다. 아, 짝을 만날 수 있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이렇게 결혼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진짜, 처절하게 하고 싶진 않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분 써주신 이제, 결혼정보회사 사용기 4부작, 정말 잘 읽었고요.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글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결혼정보회사 사용기 4부작 마지막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